진정을 선보여주겠다. 무 없을 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갱옹갱 진옹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살짝 정신머리가 없는데 스킨케어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소음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여름 스킨케어 추천해주세요, 여름 스킨케어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제품을 사용하고서 좀 괜찮은 제품도 있고 평소에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스킨케어도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닥터를 안 한 지 좀 되게 오래됐어요. 화장솜이 나쁘다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왕 하지 말아보자 했는데 제 피부에서는 화장솜을 안 쓰니까 피부 결이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닦고 싶어가지고 평소에 잘 사용하는 토니모리 원더 티트리 모공 산트 토너 이걸로 피부 결을 조금만 닦아주면서 정리해줄게요. 9,900원인데 500ml의 성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그런 토너예요. 화장솜은 에뛰드 하우스 거거든요. 살짝살짝씩만 닦아주세요. 귀 밑에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귀 밑이랑 우리 땀 많이 흘린 이 목쪽. 그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연광 앞에서 찍는 거거든요. 화면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요. 그 닥터까지 해줬고요. 요거 구덴다 AC 컨트롤 블레미쉬 소스. 이 제품은 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토너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전 용량이 작아서 아깝기 때문에 토너 바르고 이걸로 이런 트러블 있는 이런 부분에 발라가지고 흡수시켜줘요. 이렇게 뿌려가지고 흡수시켜줘요. 트러블에 넣은 부분에 벌써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이 있는 이 부분에만 조금씩 조금씩 짜가지고 흡수를 시켜줘요. 반대쪽도 똑같이 트러블 있는 쪽에 이렇게. 그리고 남성분들은 수염 매일 미시잖아요. 여기에 바르니까 이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턱에도 이렇게 구덴닥 AC 컨트롤 블레미쉬 라인에 이 제품들은 정제수보다 티트리 추출물 함유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트러블, 민감성, 여드름 피부분들이 믿고 바르셔도 괜찮은 게 정제수가 원래 대부분 화장품에 첫 번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 라인들은 티트리 추출물이 더 앞섰어. 정제수를 뛰어넘었어. 왠가 우리 트러블 피부에게 진정을 선보여주겠다. 요 구덴닥 선생님 들겠어. 굿드 굿드. 트러블 피부분들도 안심하고 대부분 트러블 스킨케어에 정제수보다 나는 티트리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 흔하게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인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2주 정도 각질 제거를 안 했어요. 제가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선크림을 발라도 뜨는 피부예요. 이 제품이 각질을 녹여주는 효능이 있는지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피부 결이 너무 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트러블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썼는데 얘 물건이다. 이 블레미쉬 소스가 피부 결을 너무 매끈하게 해줘요. 그래서 지금 2주 넘게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제품을 아침, 저녁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 결 완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붉은기도 많이 잡아주고. 이 제품은 트러블 피부시라면 한 번씩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남성분들은 여기 면도한 부분에는 굉장히 따가워가지고 약간 아야한 느낌. 홀리카홀리카 레이온 스킨 에멀전. 그때도 뚜껑이 없었는데 오늘도 뚜껑이 없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요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 같은 수부지 여드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유분이 없어요. 수분기예요. 제가 여름에 찝찝해서 크림을 잘 안 바르거든요. 웬만하면 메이크업 전에는 크림을 바르는데 요 제품이 유분이 하나 없고 수분만 있는 제형이라서 여름에 아침 저녁 발라도 부담이 없는 로션이라서 성분도 좋고 향도 무향이에요. 무 없을 무. 요 제품은 지금 세 통째 쓰고 있어요. 요
홀리카홀리카 레이온 스킨 에멀전이 유분이 진짜 1%도 없거든요. 바로 흡수가 되는 그런 수분 로션이에요. 얘는 한 겨울은 부족해가지고 한 번씩 더 발라줘요. 그러면은 딱 건조하지 않을 만큼의 수분 보충이 돼가지고 요 제품 진짜 물건이에요. 로션을 뭘 써도 난 모르겠다. 근데 내가 여드름 피부에 민감성 피부다 하시면 요 로션 사보시면 실패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스킨케어에 막 미친 듯한 효과를 바라진 않아요. 실패 없는 로션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레이온 스킨 에멀전 추천드릴게요. 레이온 스킨 라인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로션까지 두 겹 정도 발라줬는데요. 제 피부를 가까이 보여드리면 전보다 붉은기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피부에 붉은기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최종의 고민은 이런 흉터들이거든요. 이런 볼 쪽에 있는 썩은 부분, 턱 쪽에 있는 이런 썩은 부분들이 고민이어가지고 굿앤닥 AC 컨트롤 블레미쉬 스팟이고요. 여기 볼에 흉터나 좀 썩은 부분이 많은 분들, 크림은 아니고 스팟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볼이나 턱에 조금씩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도 똑같이 정제수보다 티트리 추출물 함유가 더 높아가지고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의 향은 전체적으로 티트리 향이 나요. 티트리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도 티트리 향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썩은 부분에 발라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요것도 뭐 유분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 지성분들 매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스킨케어인데 뭔가 파우더 바른 것처럼 딱 피부에 바르면 고정되는 느낌?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얘는 밀지 마시고 톡톡톡톡 발라주셔야 돼요. 미니까 전에 스킨케어랑 살짝 섞여가지고 때처럼 밀리더라고요. 이 블레미쉬 스팟 같은 경우에는요, 더 좋았던 게 트러블 진정 효과에도 좋았는데 우리 트러블 짜고 나면 그 다음에 흉질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짜고 난 다음에 이 스팟을 발라주시면 이 스팟이 미백 성분도 있기 때문에 트러블 짜시고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발라주시면 트러블 효과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스킨케어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침, 저녁, 토너, 블레미쉬 소스, 로션, 스팟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수분감만 딱 채워주고 전혀 번들거림 없는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블레미쉬 소스를 사용을 하고 나서 피부 결이랑 붉은기 완화를 정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써봐야 효과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요 두 제품 지금 3주 넘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릴게요. 여름철 트러블 코로나 조심하세요.